삼성 SLS가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공개하며 기업의 초자동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성우 삼성 SDS 사장은 오늘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3에서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는 앞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업무의 틀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 SDS가 공개한 브리티 코파일럿은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스스로 영상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해 담당자에게 업무 메일을 보내는 등 창작, 생성, 분석, 해석, 문제 해결 영역까지 실질적인 자동화를 가능케 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패브릭스도 공개했습니다. 기업의 IT 자원을 한 곳에 모아 임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챗GPT나 하이퍼클로바 X 등 다양한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간편하게 결합할 수 있고 독립된 서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POC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진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놀람의 연속이에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아. 앞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또는 업무의 틀을 아주 바꾸는 거에 이거를 활발하게 활용할 거고 저희 고객들도 저희가 먼저 경험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